예. 또 거기에 대비해서 역시 아침은 늙었다. 그렇죠. 이빨 많이 빠졌는데 그걸 밀어붙이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앞섰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히려 아침 무어가 네, 선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달라졌죠. 아침 무어도 준비를 많이 하실 거예요. 예. 그전에 좀 내려다봤지만은 이거 두레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선제 공격이죠. 예.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놓치면은요, 대부분이 이 파도라는 걸 탈 줄 알아야죠. 파도로가 온 다음에는 어쩔 수 없다. 똑같은 그렇죠. 이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두렐도 그동안 이 절치 부심했을 거 아닙니까? 네. 연습을 많이 했을 텐데. 많이 연습도 했고요. 예. 처음부터 몰아치는 것이 좋았느냐 나빴느냐 하는 그런 반성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결과가 역시 그런 결과를 나타납니다만은. 뭐 길게 가져갈 거 없다 하는 식의 아침 무어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통해서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두렐의 공격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는데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아침 무어가요. 아주 그 연습량이 풍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두렐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려다보고 하는 거죠. 예.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는 아까는 이따가 선제 공격을 당하고 다운도 나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적진이기 때문에 네. 아침으로서는 상대방이 어떤 충실을 주게 되면은 그 응원 함성이 또 불리하게 만듭니다. 예. 엔손 보십시오. 아, 좋아요. 예. 아, 뭐 사실 저는 엔손을 슬쩍슬쩍 던진다고 할까요? 네.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날린다는 것보다는 던진다는 말이 더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예. 아침으로는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오히려 8개월 후의 경기 격돌인데요. 아, 이거 터져요. 네. 네, 또 왼손. 나이처럼 아끼고 있네요. 네. 네. 뭐, 왼손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 왼손도 그렇습니다. 충분하다. 뭐, 그런 식으로 아침 모아입니다. 네, 다 나서는 데 글쎄, 처음에 도전하는 것보다 약간 좀 뭔가 신중을 기한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네. 그렇게 다가서면서 타이밍을 죽여버리는 아침 모의 그, 댄스 노렴 예. 이런 것도 잘 눈여겨볼 필요 있습니다. 뒤로 그냥 아까도 뒤로 물러서다가 사실 맞고 그랬거든요. 그럼 스텝이 달라졌죠 두레리. 네. 네. 아 이런 때도 양을 주십니다. 야 두레는 공격을 할 때 양 발을 양쪽으로 벌리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죠. 대단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네네. 절대 노련한 선수, 아치모 같은 선수는 그런 이런 것을 전혀 볼 수 없지 않습니다. 개가 펴도 다리는. 네. 이 7차 방어전 때는 아치모가 1라운드에 무릎을 꿇었었거든요. 네. 지금은 8차 방어전 적극적으로 나섰던 아치모 2라운드를 맞이합니다. 이게 아치모가 한 40년도에는 호주에서 활동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호주에서 미들급, 라이트급, 헤비급을 제패한 그런 경력단인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미국 내에서 세계 챔피언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찬스. 예. 그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그러니까 전적은 많지만은. 네. 그리고 뒤늦게. 최초의 세계 챔피언이 이게 39세. 그렇죠. 이런 걸, 네. 늦깎이니까 그런 기회가 그때, 그것도 챔피언인, 조이 맥심에게 10만 불 또 매니저권 반절을 줘가면서. 요구한 거 아닙니까? 네. 인간이 참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특히 흑인들에게 기회가 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흥행이죠. 네. 네. 아,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그, 플레이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플레이가 지금 태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한 건 밑거름이 아침모가 아닌가요? 싶어요. 예, 아침모는 이제 라이트 헤비급에서는 그렇지만요. 예, 헤비급에서 헤비급이 이제 플레이니까, 예, 아침모하고는 그렇게 이제 인연이 많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러나 이제 흑인에 있어서의 어떤 진가 같은 면면이라든가, 그렇죠. 국가가. 예. 그래서 이게, 플레이가 이제 그 챔피언이 되기 전에 이 아침모를 주림돌로 해서, 네. 그 전적을 하나 더 올리는, 그런 역할을 이 아치모가 해줍니다. 예, 희생타. 예, 그때는 이미 아치모는 몸이 살이 굴어가지고요. 예. 살이 쪄가지고 움직임이. 그러니까 무하마드 알리에 비교하면은 진짜 뭐 훌훌 남이처럼 날 때니까요. 그럼요. 예. 예.
아, 근데 우리가 유심히 보니까 이 단오릿을 뭐 위빙이라든가, 네, 떡힌이라든가, 네, 또 이 카바라든가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 타이밍을 도망다니면서 서로 45살이나 되는 사람이 저렇게 뻥충뻥뻥 뛰다가 금방 체력이 소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수님대로 앞으로 다가서면서 이제 체력 소모도 맞고요. 예. 이게 곤수에 올릴 뭐니 깨뚫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야, 이 사이에 네. 또, 네. 전경 속화 같이 나옵니다. 아티스트란 말이 아마 이, 저기, 아치모에게 말이 예.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글쎄요. 자, 이, 아치. 그래요. 그런 어떤, 네. 예술입니다. 달인. 아, 네. 달인. 예술이라기보다는 이제 달이라는 네. 뜻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말이죠. 네. 정말 복싱도 예술적으로 하고 있다고 예. 봐야 되겠죠. 아, 네. 네. 들어가다 네. 많이 밀려서 잡고. 네. 이게 1차전과 다른 거는 치면서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전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걸 뭘 얘기해 주냐면 예. 그만큼 아치모어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네, 있으면서도 네. 예, 상대방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런 부담을 안아야 되겠죠. 네, 처음부터 깨야 된다. 예. 이런 작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부식이 작전을 나오나?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3라운드인데요. 더 아주 민첩하고 더 빨라졌습니다. 아, 펀치, 저 강도, 저 스피드. 네, 저거 보세요. 아! 네, 컨비네이션. 네. 예. 그러나 불안하지 않고 또 대시에 들어가는 주제이군요. 네. 그리고 물러나는 것도 뒷걸음 한 발짝만 물러나고 다시 다가서는 말이죠. 이런 민첩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 롤을 한 건데. 저건 이펀입니다. 네, 지금 견디지 못한 거. 그렇죠. 아, 네,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또 잡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무의식적인 거죠. 본인은 예. 지금 아마 그 뭔가 의기하고 싶은 데미지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던질까? 아, 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군요. 네, 네 그러기입니다. 그러기. 데미지가 있으면은 무방금 되죠? 예. 예. 아, 네, 무릎을 꿇으면 힘든데요. 그렇습니다. 네, 카운트. 아, 계속. 계속. 자, 일어나요. 예. 정신 차렸어요. 그러나, 오래 붙을 것 같은 기미가 없네요. 자, 저 무수한 펀치 앞에. 네, 피천거립니다. 둘에. 다시 다가섭니다. 저건 반사적인, 무식적인 네, 반사인데요. 저런 것이 이제 평소 연습을 통해서 예. 몸에 이겨 있는 상태죠. 아, 네. 이래도 안 써질 네. 것이냐. 네. 왼손은 바깥에. 네. 아, 로프 바깥에. 로프 바깥에 계속. 예. 누군가 이렇게 뒤로 밀어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다시 예. 다운되고. 저렇게 이게 글러브를 이렇게 닦아주는 건요 이물질이 이제 눈이나 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닦아주는 겁니다. 아 3라운드 글쎄 이 공이 언제 올릴까요? 디베릭에 있어서는 네, 공만이 살피는데요. 저항을 했을 때가 찬스죠 사실은. 네. 자 근시된 상태에서 아 체중을 실어서 칩니다. 네. 펀치. 그러나 또 들어가다가 맞아요. 네, 미스 블로우가 생기니까 아하. 그때 또 다 다시 살아요. 네, 네, 저거는 또 힘들 것 같은데 그린 녹다운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다시 일어났어요. 아, 정말 비정한 링입니다. 예. 네. 다시 빈 코너로 가라고 하고 펀치를 셉니다. 네 번째 나오죠. 아, 이제는 뭐 안 될 것 같아요. 아, 레프리 스톱을 안 하고 끝까지 카운팅을 하는 저걸 보고 있고. 지금 같으면 욕 많이 먹습니다. 예. 나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끝까지 카운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많이 강조합니다만은. 예, 예. 3라운드 2분 52초니까. 2초 만에, 그러니까 예. 가까스로 사실은 넘어갈 뻔 했어요, 사회자까지. 네, 8초만 예. 남겼으면은. 예, 4번이나 결국 다운되고요. 예. 아, 3라운드 2분 52초 만에 KO를 시키면서 아치모가 8차 방어전을 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아쉬워서 다시 도전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더 쉽게 빠르게 예, 침몰을 방문하죠. 역부적이다. 네. 예. 그만큼 아치모의 그 라이트 헤비 그 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그 나이가 됐어도 네. 보여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아치모 3라운드 KO 승을 장식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61년 6월 10일 네. 그리오 리랄리라는 선수를 맞이해서 15회 판정으로 9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예. 이미 몸의 움직임이